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네요. 또 뵙네요. 같은 그렇죠. 장소에서. 네, 저희가 또 IELTS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네. 그래. 오케이, 기훈 씨. 네. 그러면은 IELTS 점수 몇 점 받으셨어요? 특히 스피킹. 아, 저는 이제 원래 스피킹이 6.5가 나왔었어요. 6점. 그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영국에 가기 전에도 6.5고 6개월 정도 석사를 하고 당연히 늘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스피킹 늘은 것 같고 다시 영국에서 시험을 봤어요. 6.5가 나오는 거예요. 아. 리딩 리스닝은 좀 늘었는데 6.5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닉쌤을 만나고 나서 3주간 공부를 하고 나니까 8.0을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5의 네. 급진적인 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바꿔서 신기했는데 제가 항상 꿈꾸던 점수가 8.0은 좀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꿈꾸던 점수라면 7.5, 완 7.0 이런 거였는데 8.0을 갑자기 받으니까 저도 놀라웠죠. 엄청 놀라웠겠네요. 네, 특히 네. 3주 만에. 3주 만에. 박수 한번 네. 받으셔야지 월스와이. 그렇죠. 아주 너무 잘하셨고 네. 그럼 이제 8.0이 나온 좀 비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특히 8.0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로 토픽들이 익숙하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Part 1, 2, 3 중에 이제 기훈 씨가 특히 취약하거나 어려운 토픽들도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6.5였으니까 네. 6.5는 뭐 기본 대화는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파트 1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트 3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외국인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한국인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가 많았을 정도로 많았어요. 영어에 많이 조금 노출이 돼 있었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또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하는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3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파트 2가 어색한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이제 누군가 나한테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네. 갑자기 2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겠냐 하면은 재밌는 얘기를 2분 동안 반복을 안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반복을 그렇죠. 하게 돼요. 억지로 시켜버리면은. 근데 이게 언어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험의 유형에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파트를 만들고 네. 이제 큐카드를 받고 1분 동안 준비를 하고 네. 나 2분 말하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습관을 계속 해야 되고 해독시계처럼 맞아요, 다르고. 맞아요. 그걸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일단 1분 동안 조금 당황을 하고 조금 메모하다 보면 1분이 지나가요. 그치. 그러면서 2분 동안 말해야 되는데 메모한 내용이 부족하죠? 그럼요. 그러면 또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IELTS에서 하면 특히 어휘 반복이 금지되어 있고 맞아요. 다양한 문법 사용을 더 많이 하셔야지 더 점수를 많이 받으시니까 맞아요. 하다 맞아요. 보면 계속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특화하려고 노력을 했군요. 네, 맞아요. 기훈 씨,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8점을 맞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했어요? 네, 이제 릭쌤이랑 3주간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월수금 이런 식으로. 그러네. 근데 매 수업 시간마다 토픽을 5개 이상 제가 준비를 했어요. 5개 이상 한 7개 할 때도 있고 막 이랬죠. 엄청 많이 할 때도 있었죠. 엄청 많았죠. 네. 뭐 준비할 토픽을 일단 먼저 골라놓고 기출 토픽에서 그 파트 2를 어떻게 2분 동안 말할지 그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하기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저는 감은 잡히는데 물론 그치. 완전한 정돈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 때 릭쌤이 그걸 들으면서 5개 이상의 토픽을 제가 말한 걸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고충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았고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 이거 정말 신기했는데 제가 준비한 토픽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토픽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 3주 만에 이게 가능할지도 몰랐고 3주 만에 해봤자 뭐 한 토픽에 몇 퍼센트만 커버 될 줄 알았는데 그치. 제가 예전에도 시험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토픽들이 이미 다 커버가 되고 새로 시험 볼 때도 그 토픽이 나온 거예요. 재밌었던 파티에 대해서 얘기해라고 저는 외국인 캐나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생일 파티를 이태원에서 했는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대한 지리를 되게 잘 알았어요. 더 잘 알았다. 한국인 로컬보다 더 잘 알고 네, 뭐 이것저것 재밌는 파티를 데려가서
아 정말 재밌게 놀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도 재미있게 섞어서 쓰셨었겠네요. 맞아요. 뭐 다양한 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맵을 보지 않고도 지리를 네. 나보다 더 잘하는 뭐 지리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비교급도 넣어주고 막. 맞아요. 맞아요. 정말 뭐 괜찮은 토픽이고 사실 흥미로운 주제였던 일단 스토리텔링 좋아요. 맞아요. 네. 스토리텔링 나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하면은 갑자기 파티 무슨 파티 얘기하지 뭐 내 생일 파티 얘기할까 막 하다가 좀 한 30초는 그쵸.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딱 그 자신감이 네 그때 그 얘기하면은 잘 먹힌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도 쉬웠고 대화도 네 준비했던 것보다 사실 더 잘했고 왜냐면 피드백도 받았기 때문에 아 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것도 반영을 했고 결국 8.0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서 혼자 공부하는 Part2보다 훨씬 더 좀 더 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좀 더 규칙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 유효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벽에 맞아요. 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피킹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려워. 왜냐면은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한다 해도 녹음하라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꽤 영어에 네, 관심이 그쵸. 많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 2분을 들어줄 친구들은 없잖아요. 아, 맞아요. 친구들이랑 놀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지. 그 아 나 지금 야 이제 공부하니까 2분 동안 이거 아 2분이 아니죠. 뭐 5개 7개를 정기적으로 들어줘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노동이나 그쵸 뭐 돈을 달라고 하겠죠. 뭐. 커피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2분, 1분, 2분, 1분, 2분 이렇게 기은 씨처럼 조금의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 네. 이런 식으로 스피킹은 연습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들어주고 피드백을 줄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하다. 것 같아요.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그러면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수업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땠어요?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선생님께서 제가 스피킹을 하다 보면은 뭐 사실 알게 모르게 하는 뭐 실수나 정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사실 IELTS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실수 뭐 개개인마다 있죠. 네 아니면 반복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뭐 연결 어구마다 뭐 honestly 뭐 사실 뭐 솔직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연결어가 많죠. 그렇죠. 그 반복돼서 쓰셨었던 거죠. 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썼으니까 이제 그거를 뭐 frankly로 바꿔라 아니면은 certainly로 바꿔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꼭 계속 솔직하게 이런 말만 하면 그것도 지루하니까 뭐 to be fair 뭐 이런 실제 원어민들이 쓸만한 그런 연결어구를 또 제안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연결어구는 사실 문장 문장마다 들어가는 건데 사이에 반복을 많이 줄였고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네. 많은 실수 중에 이제 end나 but을 너무 많이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빨리 해서 말을 잘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들어도 조금 많이 보이죠. end나 but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교정이 유의했던 거네요. 그치? 네, 저는 주요하고 거기서 많이 차이를 느꼈고요. 이제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빨리 말하면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피드백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잘하는 것처럼. 어디서 깎이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요. 안 오고 어디서 많이 네. 맞는지도 잘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건 좋다고 해주시고 또 반복되는 건 이제 다른 거로 네. 제안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좋은 거죠. 뭐 반복되는 어휘 말고도 예를 들면은 틀린 어휘 뭐 콩글리시 다들 약간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가끔씩은 아 이게 영어인지 알고 쓰는 콩글리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주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자동차 핸들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자동차가 고장난 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토픽 전 계속 만드니까 와. 고장나서 잠시 네. 이제 리페어 받고 막 그런 내용이 네. 이제 핸들을 꺾어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치, 근데 조정이라. 네, 뭐 이미 아 이거 틀린 거다 아는 사람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 핸들이 왜 틀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영어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콩글리시가 핸들이고 뭐 영어로 뭐 문 손잡이는 핸들이라고 할 텐데 자동차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한다. 스티어링 휠. 네.
이제 그런 콩글리시를 바꿔주셨죠? 체크하고. 네. 콩글리시 뭐 실수 같은 거, 틀린 거는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법 관련돼서도, 제가 틀리게 썼던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에 지원을 한다. 뭐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지원하고, 진짜 많이 나오지. 뭐 직장 지원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저는 뭐, 예를 들면 apply for 뭐 the university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말했어요. 틀린 거예요.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to와 for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런 거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그쵸. 있다. 그쵸. 고득점자한테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진짜로. 그거 하나 틀리면은 아, 다 잘하는 거 같은데 아, 뭔가 어설퍼 보인단 말, 그 심사위원 입장에서. 맞죠. 원어민한테는 조금 어설프게 들리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또 어색하게 저도 보이거든요. 네. 원어민 입장에서 당연히 어색하게 보이고. 그 디테일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8점을 맞으려면 8점 맞으려면 세분화돼서 고쳐줄 네. 사람이 실수가 필요해요. 실수가 아예 없어야 8점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거의 아예 없어요. 만약에 거의 아예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원어민들도 저희 이제 제가 아는 우리 동생 20살 동생도 거기서 자랐어요. 20살까지. 근데 네. 7점 나왔었거든요. 스피킹 처음 봤었어. 아, 준비를 많이 20살까지 뭐 계속 살았죠. 살았다고요? 네. 아 그런데 네. 원어민도 네. 준비를 많이 그 친구도 7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신기하네요. 8점령을 받은 게 너무 신기해요. 8점령은 이제 로컬이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 파트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한 분야잖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특히 7점을 높게 따고 싶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이거 뭐 파트가 한 50개 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근데 그것을 직접 써서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템플릿을 다 갖고 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말마따나 그냥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모범 답안을 외우진 않았어요. 제 얘기를 하면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하면은 뭔가 막 간단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치. 금방 네. 잊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일단 제 거가 아니니까 네.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아무리 외운다 해도.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대학교 막 수업 듣다 보면은 발표를 하잖아요. 막 뭐 PPT 발표하고 하는데 뭐 2분 정도 발표를 한다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한국어여도 발표 연습을 막 며칠 동안 막 해도 이제 막상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다 외워버리면은 중간에 문장 하나만 까먹어도 갑자기 거기서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중에도 아 이거 계속 말했어야 되는데 계속 맴돌고 막 그러면서 전체를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제가 주제 한 개만 두고서 외워도 힘들다고 봐요. 그걸 맞아요. 완벽하게 하기는. 근데 50개를 다 외워서 그래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을 한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스토리텔링에서 뭔가 부족해질 것이고 8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조금 더 뱉으면서 연습을 해라. 교정을 받고 네, 맞아요. 시간 내로 쓰는 것보다는 그쵸? 맞아요. 쓰는 것보다 그냥 그 IELTS 시험이 그거잖아요. 쓰고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1분 동안 노트를 하잖아요. 그 노트 하는 정도로만 이제 노트를 해놓고 그걸 그치. 보면서 계속 말하는 거 이걸 보고서 문장을 맞아.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안 해왔냐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이제 뱉으면서 이제 했지만은 취약한 토픽이 있었어요. 뭐죠? 제가 역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못한다기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못하고 흥미롭진 않다. 막 네,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지식이 있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네. 다 완벽하겠어요. 저도 그쵸?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그렇죠. 뭐 모범답안도 보고 네. 경복궁에 대해서 맞아요. 많이 읽어보고 네. 영어로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좋은지 그런 걸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뭐 한 개 두 개 토픽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워서 사역을 해라. 네. 외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3는 아까 전에 익숙은 했다고 했지만은 연습은 계속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마다 맞아요. 파트 2 연습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고 네. 파트 3도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비슷한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고 물론 이미 좀 익숙하던 그런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주고 익숙해지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강조했었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기훈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걸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주장을 하고 그 리즈닝, 근거에 대해서 추리하고 그다음 예시를 좀만 더 풍성하고 풍만하게 넣어봐라 했었을 때 좀 기훈 씨가 훨씬 감흥 있게만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주장하고 근거 얘기에서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으면 그 예시만 조금만 더 넣었었을 때 훨씬 더 화려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엄청 잘해서 그래서 점수를 또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게 또 라이팅에도 연결이 많이 되죠. 아, 맞죠. 아, 사실 네. 라이팅 배우면서 또 이제 예시 같은 거 만드는 네. 법을 많이 맞아요. 익숙해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스피킹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라이팅이 또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예시를 풍성하게 넣는 풍성하게 그 법을 배워서.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스피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기훈 학생이 드린 팁이 아마 도움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입장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 제 생각에는 항상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얼마나 분야에서 약한지 그리고 그걸 깨닫고 다시 피드백 주고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저희가 또 다음 편도 준비 중이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기훈 씨가 또 장학금을 받거나 영국 생활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영국 말고 호주 출신이니까 또 호주에 대해서. 아, 뭐 서로 그런 얘기를 그런 나누면 재밌겠네요. 예능이 나오겠는데요. 맞아요. 네. 저한테 질문이 또 있으면 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예. 뭐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지금 내용으로 커버가 안 된 다른 맞아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또 만들면 좋죠.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서 A-POINT BAND 유저이기 때문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영국 생활도 남겨주시고 네. 구독하신 거 많이 해주시고 아, 좋아요, 구독, like, 좋아요. and subscribe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죠. 네. 저희 어떤 구독 버튼과 맞아요.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네, 좋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